그러게. 오, 네. 오늘도 예쁘네. 언니는 매번 예쁘네.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. 이게 점잖아졌다. 어, 그때 대비하면 술이 안 들어가서. 점잖아진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야. 아, 그치? 이게 정상이. 아, 그래? 아까 조금. 어, 아까 술 먹고 막 그랬잖아. 네. 이게 아주 정상. 이게 정상이구나. 그래, 점잖아져 보인다. 일단 시켰어, 제육자글이랑. 아, 시켰어? 아, 제육자글이? 원래 삼겹살은 소리가 좀 많이 나서 제육자글이랑 닭볶음탕. 어머, 이모님 안녕하세요. 어머, 이모님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어머, 이모님 오늘 방송 출연하신다고 더 이쁘게 하고 오셨네. 네. 어, 우리보다 메이크업이 훨씬 쎄. 이쁜 언니들은 데려. 어머! 정말. 어머. 임신했잖아, 이모. 어머, 저 아기가 졌잖아요. 진짜? 네. 하다, 다음. 여기서 맨날 술 먹고 넘어지던 언니였는데. 술 못 먹고 잘 됐어. 잘 됐대. 어머, 왜? 아, 왜? 아, 왜 아기 이쁘게 키워야지. 그렇죠, 맞아요. 아,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하고 축하하고. 예, 축하할 일이 제일 많네요. 나만 축하할 일이 없네. 예. 그렇지. 뭘 축하할 일? 너 축하할 일 만들어야지 빨리. 그럼. 뭘 만들어? 빨리 만들어야지. 지민이만 이제 시집 보내놓으면 우리 끝났다. 근데 얘 얼마 전부터 아기 낳고 싶다고 그러더라. 그러니까 이제 어. 이제 좀 어. 마음의 문을 좀 여는 어. 것 같아. 어. 아니 성국 오빠가 그 시훈이가. 배에 있을 때부터 태어난 과정을 다 보고 태어난 첫날 우리가 당일날 봤잖아. 어. 너무 울컥하고 내가 시윤이를 지금도 막 마치 키우고 있는 것처럼 자라는 거 막 어버 키우냐. 근데 약간 감격스럽더라고. 그래서 처음으로 그걸 보고 왜게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. 그 친구도?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얘기해라. 너 또 나는 근데 막막해. 이 사람 과 내 사람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애가 나오면 막막해. 왜? 그냥 너무 닮을까 봐 그 사람. 어. 야 어? 닮. 왜 나는 진짜 난 주호증만큼 사람이 너무 착하고 아, 착한데. 순수하고 언니 근데 매력 있고. 언니 근데 우리는 안 살아봤잖아. 살아본 사람은 또 다를 수도 있지. 살아본. 살진 않아 나도. 아 그래 어찌 그 가까이 안 사람은. 그런 아니 그런 한량 같은 걸 닮을까 봐 게으르고. 막 그런 거 있잖아. 막 터주고 막 그런 스타일을 닮을까 봐 난 막막 한 명으로 족하거든. 그렇게 싫다는 말이래요? 지금 또? 아니 막막한데 낳고 싶다. 막막한데 나 결국은 낳고 싶다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근데 나는 죽이잖아. 연애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연애한 김에 결혼하는 게 좋고 결혼한 김에 애 놓는 거야. 그렇지 결혼한 김에 애 놓고 언니는 애 낳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요. 와 언니 나도 진짜 달라. 나 너무 결혼 잘한 것 같고 너무 애 잘 가진 것 같아. 진짜로? 너무 행복해. 그치.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. 어 요즘만큼 사랑받는 게 한 번 10년 동안 그치. 오빠를 만나면서. 형부가 잘해줘? 아 너무 잘해주지. 나는 지민이의 문제는 이거라고 봐. 둘 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하자! 이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. 아무도. 근데 그게 보통 남자가 돼야 되는데 준선배가 그걸 안 하잖아 사실. 그렇지. 왜 안 한대? 난 그게 너무 답답하고 솔직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? 나 이런 생각해서 된다니까? 그냥 결혼날, 식장 예약하고 결혼 날짜만 잡으면 모든 건 다 그냥 수순대로 다 갈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, 제일 큰 거, 식장, 아니, 결혼 날짜를 안 잡는 거.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.